best always. I wish we have a best holiday. 새하얀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. 곰돈이네 가족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아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. 그런데 엄마 아빠 곰은 뭔가 잊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. 뭘까? 이 퍼즐을 풀면 기억이 날까? 그림자와 똑같은 그림을 찾아보자. 맞았어! 부모님들이 잊은 건 바로 아기 곰이었어! 우리 아가! 아기 곰은 태평하게 잠을 자다가 깨어났어. 그때 집으로 커다란 곰 하나가 들어왔는데 누구일까? 오랜만이야! 잘 지냈니? 잘 지냈어요. 누구세요? 나 기억 안 나? 아, 너의 삼촌이잖니. 만나서 반갑다. 내 감히 말하고 있어. 저 곰 뭔가 엄청 수상한데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우리가 퍼즐을 풀어서 큰 곰의 정체를 알아내보자. 방금 대화를 다시 듣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으면 돼. 대단해! 곰의 정체는 바로 삼촌이 아닌 도둑이었어!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아이가 있잖아! 이걸 어쩌지?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리고 문을 열자 아기 곰의 친구가 나타났어. 안녕! 만나서 반가워! 기분은 어때? 안녕? 꽤 좋아. 그런데 오늘은 삼촌이 와서 같이 못 놀 것 같은데. 그래? 아쉽다. 그런데 삼촌이라고? 너희 삼촌은 안경 썼잖아. 이 꼬맹이들 가만두지 않겠다. 으악! 아이들은 도둑을 피해 2층으로 올라갔어. 그리고 도둑이 올 수 없게 계단 곳곳에 함정을 설치했지. 계단에 블록을 뿌리고 깜짝 상자와 벌집을 준비해놨어. 이런다고 내가 못 잡을 것 같아? 도둑은 블록을 조심조심 피해 계단을 올라갔지만 깜짝 상자를 보고 놀라 블록을 밟고 으악! 벌집을 건드렸지. 으악! 끔찍해. 집에서 도둑이 쫓겨나고 곧이어 아기 곰의 부모님이 돌아왔어. 그럼 마지막으로 퍼즐을 하나 더 풀어볼까? 잘했어! 아기 곰은 친구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멋진 연말 휴가를 보내게 됐대. 정말 행복한 연말이야. 돈트는 휴가를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? 저 꼬맹이들과 펀치가 없는 곳이라면 어디든. 뭐라고? 아, 펀트랑 가는 곳이면 어디라도 좋다고. 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볼까?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봐. Bear, 곰.
Long time no see. 오랜만이야. How is it going? 잘 지냈니? It is going well. 잘 지냈어요. Good to see you. Nice to see you. 만나서 반가워. How are you? 기분은 어때? Pretty good. 꽤 좋아. 잘했어!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!